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빈자리에 이른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대체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했지만 많은 부작용 또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이 지금 새만금 태양광 발전 전반에 걸쳐서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도 이 지금 베란다 등에 설치한 이 태양광 발전 이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보조금을 주는데 이 업체가 여기 보조금을 챙기고 바로 폐업해버린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감사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 사업 주체가 한수원입니다. 한수원. 한수원은 지난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감사를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수원은 이게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주 사업이었는데 그거 대신에 엉뚱한 게 손을 댔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 수사를 받는 상황 또 감사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새만금의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제곱킬로미터에 2025년까지 2100 메가와트급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조 원, 아주 큰 규모입니다. 우선 내년에 300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세우고 점차 확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 문재인이 지난 2018년 10월 전북 군산시에서 열렸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첫 단추인 300메가와트급 발전소 사업이 초반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더니 급기야 감사원 감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감사원은 300메가와트 발전소를 추진 중인 한수원에 대해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실질 감사에 들어간다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한수원을 상대로 두 차례 사전 감사를 한 뒤에 이 같은 본격 감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자, 앞서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5월 이 사업의 주체인 한수원과 새만금청 등에 대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자, 감사를 청구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수원이 수상태양광 사업 경험이 없는 현대글로벌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맡겨서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한수원은 2019년 1월 각각 81% 그리고 19% 지분으로 새만금 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세웠습니다. 자, 6,006억 원대의 300메가와트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통상 이 공공기관 공기업은 SPC 설립 전에 공모를 통해서 SPC에 참여할 사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런 절차가 없이 현대글로벌을 콕 찍어서 새만금 솔라파워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감사 청구인 측은 이후에는 한수원이 현대글로벌이 부당하게 이익을 볼 수 있게 입찰을 공고를 내거나 사업 계약을 맺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현대글로벌이 2018년 3월에 먼저 우리에게 해당 사업을 제안해왔다.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권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감사 청구인 측은 문재인이 비전 선포식에 참여하기 7개월 전에 수상 태양광 경험도 없는 이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제안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 청구인 측은 지난달 말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그리고 새만금 솔라파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감사 청구 부분은 태양광 설비를 물에 띄우고 고정할 수 있는 부력재 또 이 지지대 재질 관련입니다. 이 FRP 즉 섬유 광화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데 이 섬유 광화 플라스틱 FRP는 시간이 지나면 미세 플라스틱과 유리 섬유가 나오기 때문에 새만금 같이 물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환경 오염이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FRP 재질은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이를 뒤집고 수상 태양광 사업 시공자가 FRP 재질 부력재도 쓸 수 있도록 공고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특혜 사업도 이익을 많이 줬다. 이게 이제 돈이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로 한수원은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느라고 두 차례의 감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진 월성 1호기 원전 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감사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그리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탈원전은 그 어두운 그림자는 지금 서울시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미니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던 협동조합 업체 68곳 가운데 14곳이 현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서울시가 미니 태양광 사업에 투입한 예산만 10년간 680억 원에 이릅니다. 자, 정부 보조금을 챙기고 당해 연도에 바로 폐업을 신청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박대출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자출을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아파트 베란다형 이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가운데 14곳이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들 14개 업체는 정부와 시로부터 7년간 모두 12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설치 건수는 2만 6,858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사업한 지 3, 4년 안에 폐업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특히 이들 중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에 당해 연도에 바로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자, 보조금만 받고 사라진 것입니다. 자, 해당 설치 업체로부터 미니 태양광 제품을 구매한 이 시민들은 설치 1년도 되지 않아서 업체가 없어지는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로서 소비자가 보급 업체를 선택해서 자부담금을 내면 보급 업체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자, 2019년 감사원은 서울시가 이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협동조합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또 보조금 집행도 부적절하게 했다면서 주의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친여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의 50%를 독차지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중에 2곳이 이번에 드러난 폐업 업체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챙기고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2018년 3월에 폐업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여기는 박성옥 등기 이사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또 지난해 2월 폐업한 해드림협동조합의 박성록 이사장은 지금 진보 인사들이 주도한 한결의 둘의 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자, 지난해 유지보수업체 2곳에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정도로 곳곳에 지금 뭔가 부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태양광 설비 점검,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서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 예산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탈원전을 하고 그 빈자리 발전을 한다고 내세운 게 지금 태양광입니다. 이렇게 새만금, 그렇지, 이 바닷가에 이미 보도된 것처럼 거기에 새들이 똥을 싸가지고 그 패널들이 하얗게 지금 덮여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열 효율이 생길 수도 없고,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아서 새똥도 문제가 있고, 원래 이 새만금 발전할 때 업체와 또 재질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벌인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던 이 태양광 발전 자체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이런 데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이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는 지금 그 업체들이 보조금만 싹 다 먹고 먹튀해버린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업체들도 거의 대부분 좌파 성향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들의 먹이 사슬을 만들었다. 결국은 탈원전을 한 것이 이게 좌파단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탈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 태양광 발전에 전반적으로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 또다시 문재인은 이 풍력 발전을 대대적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